자, 10장이에요. 안녀니 위연 탄활 앙지미 고하면 찬지미 견하며 첨지 제전 이러니 호런 제후루다. 위는 탄성이라 앙비고는 그런 앙비고는 불가급이요 찬비견은 불가입이요 제전제후는 황홀 불가위상이라. 자는 안녀니 심지 부자지도이 무궁진하고 무방채이 탄지야람. 부자의 순순년 선유인하사 파가 이문하시고 야가 이래하시니라. 순수는 유차서무라. 유는 인진야라 방문양예는 교지서야님 언 부제 도수 고묘이 교인 유서야람. 후시왈파가 이무는 치지 경물야오 야가 이래는 극기 봉예야람. 정자왈차는 안자칭성인 최철당천인 성인 교인이 유차이사인이라. 욕파불릉하야 기갈우제후니 여유소리비타기라. 수욕종지나 말유야 이루다. 타근인 모여 말은 무야라. 자는 앉아 차온 기학지수지야니 개 열지심이 력지진하야 소견이 익치니 오무소용기력야람. 오시왈소위타기도 역제호 일용행사지간하니 비소위 요명훈묵자람. 정자왈 도차지위에 공부난하니 직시준절이요 오태단창력부득이람. 양시왈차가육지위선으로 충이지어대는 역행지적야오 대이화지즉 비력행소급의니 잘안자수이 미달일간야람. 정자왈차는 안자수이위 심지공자이 선학지자야람. 호시왈무상사이 위연탄하니
자는 앉아 하키 유득구로 술기에 선난지 고함 호득지 유하고 이 귀공어성이냐람 고견 전후는 어토체야오 앙찬 첨호른 미령기요야님 요부자의 순순선유하사 선파가 이문하야 사아로치고금 팔사변년후에 야가 이래하야 사로 존소문하고 행소지를 여행자지의 부카와 식자지의 구포람 시로 욕파불능하야 진심진력하야 불소휴폐연후에 견부자 소립지타견하야 수욕총지나 말유야이님 신은 개풀태소종하야 필구치호탁립지지야람 억사탄야의 기재청사사지후원아 사멀부리지시혼전 어찌 보면 논어에서 가장 어려운 장일지도 몰라요. 그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안연이 위연탄활. 이 안연은 안자, 즉 안회라는 공자의 수지자지요. 그분의 자예요, 자. 자가 있고 호가 있고 이렇게 됐죠. 명자호시호 이랬어요. 안연이 위연탄활. 위연이라는 것은 위연은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앙지 미고하며. 이 공자님한테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그냥 탄식을 한단 말이지. 근데 왜 그러냐면 앙지 미고하며. 미자는 더욱 미자예요. 앙자는 우러러볼 앙자잖아요. 이게 공자님이 지니신 그 도덕은 바라보면 볼수록 더욱더 높아가고,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면 볼수록 점점점 높이 보인단 말이에요. 찬지 미견하며, 또그 공부를 해보겠다고 학문을 찬지, 찬자는 파고든다, 뚫는다, 그런 뜻이에요. 파고 들어가면 들수록 더욱더 견고해. 단단해. 내가 곧 뚫을 것 같은데 파고들려고 보면은 더워요. 이 공부 아닌가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할수록 파고들면 들수록 어렵잖아요. 첨지 재전이라니. 이거는 도체를 가지고 말해요. 도의 본체. 도체가 첨지 재전이. 첨자는 바라볼 첨자야. 그것을 바라볼 때는 앞에 있는 듯 하더니. 도가 어딨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더니 호런재후로다. 갑자기 그 앞에 있던 도가 갑자기 또 뒤로 가버리더라 이거지. 이 도를 터득하고 싶어서 앉아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곁에 다가갈수록 선생님이 점점 높아 보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작은 산은 아래서도 봉우리가 보이잖아요. 큰 산은 봉우리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작은 산한 봉우리를 올라섰을 때저 앞에 봉우리가 있어.
그렇듯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그런 큰 산은 어때? 작은 봉우리 넘어왔으면 또그 위에 또 봉우리가 있고, 또그 위에 또 봉우리가 있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학문의 경지를 가지고 말해도 공자님 같은 그런 성인의 경지를 도달하려니까 내가 한 굽이 넘으면 또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을 소자, 이룰 성자, 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큰 대자, 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소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굽이 이렇게 올라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올라선 거예요. 근데 대성길 가려면 이게 높다면 여기를 가려면 또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큼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네, 그죠? 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높은 산을 올려가려고 해도 분명히 그냥 곧장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한자가 아주 가장 큰 관건일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한 만자 정도 찾으면, 만자에서 15,000자 정도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한자가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 토다는 게 문제가 돼. 지금은 토가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모를 거예요. 그죠? 읽어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했잖아. 실제는 토가 어떻게 틀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 거기까지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를 자기가 뛰는 경지, 이렇게 뛰어도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하는 그런 경지, 직독직해가 들똥말똥한 그런 경지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어려워. 이 말이 왜 나왔으며, 이 말을 했을 때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으며, 이 말은 누구한테 했으며, 어디에 적용할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구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100이면 100 사람 다 앉아서 같이 노노 공부할 수 있어도 경지는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진짜 학문이에요. 그거를 똑같은 수업 시간에 주고 똑같은 걸로 주고 가버리니까 점점 이 학교 생활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진도가 달라. 생각도 다르고. 자, 보시죠, 이제. 위는 탄성이다. 탄식하는 소리다. 앙미고는, 거기 앙지미고 할때 지자만 빼는 거예요. 우러러 보면 볼수록 더욱더 높다라는 것은 불가급이요.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따라갈 것 같은데 가면 또 저만큼 있단 찬미견은 뚫으면 뚫을수록 점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것은 불가입이요. 내가 여기 그 경지에 들어가려고 구멍을 뚫려고 하면 점점점 더 강해지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경지야. 재전재후는 앞에 있는 듯 하다가 또 뒤에 있다라는 것은 황홀불가비상이라. 우리 황홀하다 하지요? 이렇게 씁니다. 마음신변에 빛광자 쓰고, 마음신변에 갑자기 홀자를 써서 황홀 이렇게 말해. 황홀하다. 황홀해서 불가위상이라. 상자는 이게 코끼리 상자지만 여기서는 모양상자야. 형체를 만들 수 없는 거다 해야지. 무엇이 그거라고 형체를 할수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도체예요, 도체. 도의 본체.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기도 우리 국기가 있는데, 저거를 우리 이제 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괘는 작을 소자, 이룰 성자, 소성괘라고 그래요. 원래는 저게 두개 겹쳐서 여섯 줄로 된 것이 진짜 괘예요. 그렇듯이 주역은 384효, 즉 64괘, 384효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384가지의 형상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여기 위상이라는 말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 형상으로 이제 가시화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차는 안연이 심지 부자지도 무궁진하고 무방채이 탄자라. 그럼 이 구절은 왜 이런 구절이 나왔는가 하면 안연이 심지 깊이 알았어요. 무엇을? 부자지도가, 즉 공자님의 토가 무궁진하고 다할 궁자, 다할 진짜죠?
다함이 없음을 알았고, 뭐예요? 더욱더 높아지니까. 무방체. 이건 방자는 방향. 방향으로 딱 굳어진 체가 없는 거예요. 방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방이라는 게 뭐지요? 이렇게 모가 났다, 이 각이 졌다 그런 뜻이에요. 동서남북 그걸 방이라고 하는데 이 각이 졌다 그래요. 방의 반대말은 원이에요. 원. 방원. 또 수평이라고 할 때 평. 수직할 때 직. 그래서 방원, 평직.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재는 잣대야. 그러니까 각이 진 것, 원이 된 것, 그 다음에 수직, 수평. 그게 방원, 평직이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무방체. 정해진 체가 없어. 그것을 다시 해석하면요. 안연히 깊이 부자의 도는 다함이 없고 정해진 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탄지하라. 탄식을 한 거예요. 그걸 알아차릴 정도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분도 상당한 경지에 갔을 때 아, 그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지. 밑에 있을 때는 전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부자 순순년 선유인하사. 선생님께서는 순순년, 순순년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체계 있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선유인하사. 여기 인자는 사람 인자인데 제자를 말하겠죠. 우리 제자들을, 즉 나를 그런 말이에요. 선유인, 선자는 잘할 선자예요. 유자는 우리 유괴한다, 유인한다 그러잖아요. 잘 인도해 주셨다, 잘 이끌어 줬다. 선생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사람을 잘 인도해 주셔서 첫 번째는 뭘 시켰냐면 박아이문 하시고 나에게 문은 이게 문장, 문학, 학문 그런 뜻이에요. 학문으로서 박, 내 지식을 박 넓혀주셨고 첫째는 지식을 쌓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해박하다고 하잖아요. 해박한 지식을 쌓고 나면 뭐가 문제인지는 실천이 문제잖아. 그래서 약아이래 하시니라. 나에게 예로서 요약을 해주셨다. 예라는 게 뭐죠? 질서라고 했죠. 즉 그때그때 써야 할 그런 것들이 바로 예란 말이지. 이 시간에 딱 맞는 것은 가만히 이제 듣고 해석을 같이 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게 예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구가 넓을 박자, 그럴 문자, 요약할 약자, 예도 예자, 박문 약예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학문 전체 아닌가요? 학문으로서 나를 넓히고, 그 다음에 예로서 나를 요약한다. 다시 말하면, 앞에 박아 이문은 지행으로 볼 때 지에 해당되는 거지. 아는 것. 밑에 예로써 한다는 것은 예로써 실천한다 할 때 행의 의미예요. 지행 겸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학문 전부를 할수 있죠. 순순은, 여기서 쓰인 순순이라는 것은 유차서모라. 차서, 차서는 순차적으로 차례가 있는 모습이다. 이거죠. 유는 인진야라. 당길 인자, 나갈 진짜요. 당겨서 나가게끔 잡아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박문약례는 이제 바로 박문약례가 나오죠. 그리고 옛날 한문책 저런 데 보면은 그냥 박문약례라고 나와요. 박문약례는 바로 박아 이문하시고 야가 이리하시, 이 문장 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문약례는 교지서야니, 가르치는 순서이니, 순서이니, 언 부자 도수 고묘이 교인 유서야라. 말하되 부자의 도는 비록 높고도 묘하지만 교인 남을 가르치는 데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 거다 이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안연이 뭐라 그랬습니까? 앙짐이고요. 바라볼수록 점점 높아. 공자님이 지으신 그 학문은, 도덕은 끝이 없어. 그러나 가르치실 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따라오게 가르치다 해야지. 후시왈, 바가이문은 후시가 말하기를 나에게 문으로서 해박하게 넓혀주신 것은 치지 경물야오. 이것도 참 어렵지요? 대학에 보면 우리 이제 흔히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이렇게 말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수제지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경물, 치지가 아니라 치지, 경물 한자가 바뀐 것 같지만 실은 한자가 바뀐 게 아니라 이것은 결과예요. 치지. 여기 치자는 극지점까지 미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지라는 말은 지식의 극한 상황, 지식의 끝까지 이루고 경물, 이 격자는 연구할 격자야. 새로운 사물이 딱 닥치면 그거에 대한 이치가 무엇인지를 끝까지 알아나간 경지. 그게 바로 치지경물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런 물건이 어디서 하나 생겼다. 이게 뭘까? 처음에는 이걸 딱 만나자마자 이게 뭘까?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계속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잘 쓰게 되면 그 다른 게 이제 문제가 아니지. 공부가 된 거지. 여기는 치지 경물이라는 것은 공부가 된 상태를 말해요. 경물 치지라는 것은 공부를 해나가야 될 순서를 말한 거고 여기처럼 치지 경물이라는 것은 이미 공부가 다 된 상태를 말해요. 결과를 말해요. 야가 이래는 나를 예로써 요약하게 했다라는 야가 이래라는 말은 극기 복리야라. 극기 복리 들어봤죠?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여기 극자는 그 이겨낼 극자인데 기자는 기지 욕이에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그것을 이겨내는 거야. 그게 극기 공부야. 그 욕망이라는 건 많잖아요? 일곱 가지 있잖아요. 그죠? 희노애락, 애호욕, 이게 다 욕심이지. 그거를 이겨내는 거야. 그리고 봉예. 봉예라는 것은 천리에 따라가는 거야. 천리에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늘의 도를, 땅의 도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거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고개를 숙여서 땅의 법칙을 따라. 그래서 하늘의 법칙을 보니까 이렇게 점점 높낮이가 있고 그죠? 땅도 또 높낮이가 있잖아. 가깝고 먼 게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만든 것이 예야, 예. 그러니까 그 예로 복자는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즉 욕망의 늪에서 빠져서 다시 원 상태인 예의 근본처로 돌아가는 게 극기복례. 정자왈 차는 안자 칭 성인 최절당차니. 정자가 말하기를 이 구절은 안자가 성인을 칭찬하신 말 중에서 최절당차요.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말이에요. 합당한 곳이니 성인 교인이 성인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심이 유차 이사이라. 오직 이 두 가지 일일 뿐이다. 이거죠.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지, 하나는 행. 됐어요? 결국에 사람은 나나 그대들이나 우리 김선생님이나 다 똑같이, 박선생님이나 똑같이 다 뭐예요? 배운 것을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행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으면 행할 것도 그만큼 좁고 얕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방문 양례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연이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욕파 불능하여 기갈 오제훈이
여유 소리비 탁이라. 욕파 할때 파자는 끝날 파, 끝낼 파자예요.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예전에 할머니들께서 야, 미니야, 학교 파하거든, 일찍 오너라이 이렇게 했지. 파한다는 말이 끝나거든 그런 뜻이에요. 욕파 불능. 이 공부를 안연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재미는 있지만 쫓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욕파 불능. 그만두고자 해도 불능. 그럴 수가 없어. 이제 그만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 갈, 오제, 훈이. 이미 기자, 다할 깔자예요. 이미 내 재주를 다 했으니, 공자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인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걸 다 했어. 어떻게? 지행을 다 했어. 완전은? 그래서, 여유 소립이 탁이라. 여유, 있는 것 같았다 이거죠? 소립, 세운 바가. 탁자는 우뚝할 탁자지요. 우뚝하게 서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았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것이 이만큼 온 것 같아. 그런데도 수욕 종지나 비록 공자님을 종 따르고자 하나 말 유야 이로다. 나도 나름대로 공부를 여기까지 열심히 해왔어. 안자의 경지는요, 32살에 돌아가셨는데 노로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천재성도 타고났지만 얼마나 공부를 치밀하게 했으면 공자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고 그것을 알아들었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어. 공자님이 수제자, 안자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안연이 부러울 정도인데 안연은 또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은 정의가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온 것이 여유 소립이 탁이네. 탁이라. 우뚝 서서인 것 같아. 그러나 비록 공자님을 또 따라가려고 맘먹으면 말유야 이로다. 말자는 없을 말자예요. 말미암을 바가 없어. 어떻게 따라갈지 방법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이게 뭐예요? 학문은 끝이 없다. 한 사람은 한 만큼 그 자리에서 어렵고, 안한 사람은 안한 만큼 그 어려운 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속된 말로 학문을 하면 밥이 나와, 죽이 나와,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거는 정말 지나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탁은 인모요. 탁이라는 것은 서 있는 모양이에요. 우뚝 서 있다는 뜻이에요. 말은 없을 무자의 뜻이다. 자는 안자, 자언, 기, 학지, 소지 아니. 이것은 안자가 스스로 그 학문의 이를 짓자죠. 이르는 바를 말한 것이니 자신의 경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 개열지심이 역지지나야. 되게 기뻐할 열자지요. 기뻐하기를 깊이 했어요. 그 욕파불능이잖아요. 그 밑에 써 있잖아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경지까지 했으니까 아주 기뻐한 거지. 역지지나야. 역지는 힘쓰기를 다 해서 기갈오제라 했잖아. 이제 내 재주를 다 썼다. 힘을 다 해서 소견이 익치니 본 바가 더욱더 친밀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거의 내가 그 정상에 도달한 것 같아. 그런데도 오 무소 용기력이라. 그런데도 또그 힘을 쓸 바가 없어. 어디부터 또 정리를 하고 또더 나가야, 이제 만약에 이게 대성의 경지라면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크니까, 여기서 소성의 경지에 갔어. 여기서 보니까 이게 봉우리가 보여. 여기를 가려면 또 이렇게 내려가서 또큰 거를 가야 돼. 여기 올라서 보니까 더 높은 봉우리가 있어. 이걸 또 이렇게 가야 돼.
이거는 보이는 것 갖고 설명하니까 이게 방법이 보이지만, 실제 학문에 있어서의 그 경지는, 아, 저기쯤 있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야 할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오씨왈 소위 탁이도, 오씨가 말하기를 이른바 탁이라고 한 그것도 역제호 일용 행사지 가나니. 그렇다고 해서 도가 특별한 게 아니야. 너무 어렵나요? 도는 여기 일용 행사지간에 있어. 어? 일용. 일용이 뭐예요? 날로 날로 쓰는. 일용지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뭐 이렇게 성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일용이라는 것은 날마다 쓰고 행사, 행하는 일.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마 우뚝 서섰다 해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사람 생활을 하면 여기 성인이 있다 해도 성인이 특별한 게 아니야. 그분이 할 일을 빈틈없이 틀림없이 하고, 옆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지 않게 하고, 쓰레기도 정확하게 버리고, 진짜 사람이 해야 될 그 일 중에서 경지에 가 있는 거예요. 별다른 도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종교하고, 이건 유학, 이제 유교는 유학이라고 하지 종교라고 안잖아요. 종교가 안 되는, 종교라고 이렇게 뒤집어 쓰여서는 아니디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어. 일용 행사지간에 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 비소위 요명 혼묵자라. 요자는 그윽할 요자고 명자는 어두울 명자야. 혼묵이라는 것도 어두울 혼, 이 거문이 잠잠할 묵자잖아요. 요명 혼묵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도라는 것은 어디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이지, 요는 아주 깊숙이 처박혀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만 아는 그런 거. 명자는 어두운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깊은 바닷속 같은 데를 명이라고 하거든요. 혼자는 캄캄하다는 뜻이고, 묵자는 조그마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열자라는 데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열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자님의 도를 받아서 펼친 그 책이 맹자라면, 맹자, 순자라면, 그 노자의 도를 받아서 펼친 것은 장자와 열자예요. 결국엔 뭐냐면, 노장에서 말하는 그런 극하고 일반인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의 그것이 도가 아니라, 바로 일용지간에 있는, 일용행사지간에서 우뚝 솟은 그 도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맞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많이 혼동을 했어요. 도를 닦는다. 그럴 때 깊은 산 속에 가서 도를 닦는다. 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또 아닌 거야. 사람과 울고 웃고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남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 말, 그 행동, 그런 마음 자세, 그렇게 실천하는 힘, 그런 것이 남의 표상이 되는 거지. 그게 도야.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을 앉아가 열심히 살펴보고 공부를 했는데도 공자님은 저만큼 가시더라는 거지. 정자왈 도차지위에, 일일도자예요. 지위는 경지, 지위 그러잖아요. 이 경지에 이르름에,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름에 공부 운안하니. 공부가 더우부자예요. 더욱더 어려우니. 어려워요. 즉시준절이요. 즉자는 곧바로 그런 뜻이에요. 곧바로 준절. 준자는 클 준, 절자는 끊어질 절자야. 이게 뭐냐면, 가다가 보면 아득하게 앞길이 딱 끊기고 앞에 절벽이 탁 나타나는 같은 그런 거야. 사람이 아주 생각을 잘 치밀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되, 어느 경지에 가서는 앞이 탁 막히는 것처럼 딱 앞에 이렇게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럼 평소에 알던 것도 생각이 하나도 안날 때가 있어.
이제 벼랑 끝에 딱 서서 그런 경지도 있어. 그게 바로 직시준절이야. 우 대단 창력부득이라. 또 대단 큰 단서를 창력부득. 그 단자는 이게 1단, 2단 할때 단자요. 큰그 경계, 큰 단엔 창력부득이야. 힘을 갖다가 써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지야.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는 경지. 어떤 경지일까요? 그게 바로 조화할 때 조화의 경지. 그 경지가 성인의 경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그 경지까지는 앉아가 한이 정도 경지까지는 돼. 그러나 거기서 정말 이제 뛰어넘지 못하는 그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인의 경지.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양씨왈 자 가육지 위선으로 충이 치여 되는 역행지 적야. 이 말도 쉽지 않아요? 맹자라는 책에 보면 거기 잔주에 나와 있어요. 신한진 씨 말고 잔주에 나와 있어요. 차, 장, 맹자, 선, 신, 미, 대, 성, 신. 이게 단계예요. 사람이 공부해 나가는 단계를 선의 경지, 신의 경지, 미의 경지, 대의 경지, 성인의 경지, 신의 경지 이렇게 말했어요. 잔주에 나와 있죠? 신한진 씨 거기에. 그래서 가욕지 위선. 이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그래서 맹자에 보면 가욕지 위선이다 해서 선의 경지는 선이라는 경지는 가욕 하고자 할 만한 것. 누구나 다 아, 저 나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경지가 선의 경지. 출발의 경지야, 학문의 깊은 경지 들어가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겉에 보이는 그 하고 싶은 그것과 속에 있는 내 마음이 꽉 채워져서 하나가 되는 경지가 신의 경지. 그 다음에 꽉 채워져서 그냥 밖으로 빛을 발하는 경지가 미의 경지. 그렇게 경지를 말했어요. 충이 지어 되는. 그래서 꽉내 뱃속에 내 이거 살갗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꽉다 찼어. 이치가 바른 이치를 꽉 차서 응? 그게 바로 충이 지어대죠. 그래서 큰 경지까지 이르렀어. 거기까지는 뭐라고요? 역행지적이야. 힘써 행하는 이게 행동을 힘써서 쌓을 수 있는 경지야. 다시 말하면 인간이 노력해서 될수 있는 경지야. 그러나 대의화지즉 커져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조화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즉 비역행소급이니 힘써 행해서가 행해가지고는 미칠 바가 아니야. 그 자리는 성인의 경지야. 귀신 조화의 경지야. 그러니 차 앉아소이 미달 일간자라. 여기 일간 할때 간자는 사이간자야. 하나만큼의 그 칸이 그 칸을 미달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경지야. 그래서 이제 이 논어라든지 이런 이 유학에서 공자 이쪽 공맹지학에서 안자를 그렇게 애석하게 여기는 이유는 안자가 32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10년이고 20년이고 더만 살았다면 안자는 분명 성인의 경지로 갔을 거라는 거지. 지금까지 항복 보면. 그래서 그렇게 저 뒤에 보면 이제 안자가 돌아가실 때 공자가 애석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 제자가 죽었는데 통곡을 하셨거든. 당신 아들이 죽었을 때도 통곡을 했다는 표현이 없는데 안자가 죽자 통곡을 하셨거든. 그만큼 당신의 도를 이어갈 사람이 없음을 탄식한 거라고 볼수 있죠. 이제 총괄적으로 결론을 짓는 정자의 줄을 보세요. 정자왈, 차는
안자 소이위 심지 공자이 선학지자여라. 이 구절은 안자가 소이위, 소이위는 뭐뭐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 그런 뜻이에요. 심지 공자이 깊이 공자를 알아서 선학지, 여기 선자는 잘할 선자네요. 잘 그것을 배우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이 장은 그렇죠? 호시왈, 호시가 말하기를 무상사이 위연탄하니. 상사라는 말은 뭐예요? 일에 얹어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아 어렵다든지 참 좋다든지 그 일을 두고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상사, 아무 일도 없는데 위연탄하니 크게 또는 길게 깊이 탄식을 했으니 자는 안자 학기 유득으로 이것은 안자의 학문이 이미 득한 바가 있어 터득한 것이 있어 득자를 얻을득이라고 하지 말고 얻을득이라고 할 때는 심득이라고 해서 그래야 돼요. 마음으로 얻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터득했다. 몸소 터득을 했다. 터득한 바가 있었다. 고로 그러므로 술기 선난지 고와 그 선난지 고 선난 후획이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에 자기가 할 그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것은 뒤로 하라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선난지고와 그 어려움을 앞세우는 즉 이제 우선 어려운 그 까닭을 기술하고 공부하기 참 어려운 그 이유를 기술하고 후득지유하고 그리고서 뒤에 얻는 그 유 단계 또는 루트 이게 말미암을 유자니까요 뒤에 얻어가는 그 말미없는 루트를 술, 기술하고 술자가 기술했으되 귀공어 성인야라 공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공부를 했다라는 그 공은 귀공어 성인야라 성인께 공을 돌린 거야 다 부자 순순년 선유인하사 그랬잖아 선생님께서 나를 잘 이끌어주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경지까지 갔는데도 그 경지까지 가게 된 것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렇게 귀공어성이나라. 고견 전후는 응? 점점점 다가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뚫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견고해지고 앞에 계신 듯 하더니 뒤에 계시다라는 그 말이죠. 고견 전후 그 말이에요. 그것은 도체야. 도체를 말한 거예요. 도의 본체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성인은 도 그 자체고 도 그 자체를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한 거야. 앙찬 첨호른 우러러본다, 뚫어본다, 바라본다, 홀 갑자기 이런 뜻 이거 있었죠? 그것은 미령기여라. 령자는 알령자, 깨달을 영자야. 그래서 그 요체를, 요점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니. 여기서 요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요령 있게 살아라. 요점을 아는 게 요령이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요령 있게 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 유 부자 오직 선생님께서 순순년 선유하사 순차적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선 바가 이문하여 우선 나에게 학문으로서 문으로서 박 넓혀 주시고 나의 지식이라든지 이거를 넓혀 주시고 사아로 나로 하여금 지 고금 옛날과 오늘, 옛것과 오늘날 것, 고금을 알게 하시고, 달 사변년에 일이 변화되는 것을 통달할 달자니까,
통달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방문 그지, 그 얘기죠. 야가 이래하야 나에게 예로서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사아로 나로 하여금 존소문하고 선생님한테 들은 바를 높일 수 있게 하고 도를 높이는 거지. 행소지를 내가 배워서 아는 그 지식을 아는 바를 행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다면 여행자지 부가와 행자는 가랭자예요. 저기 떠다니는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부가 부자는 다다를 부자예요. 일부 자기 집에 이르르도록 해주신 것처럼 자기 집 가게끔 해준다는 건 뭐예요? 헤매고 다니는 사람 야 이렇게 이렇게 가면 너희 집 찾아갈 수 있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체계 있게 일러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식자지 구포라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배부름을 어떻게 하면은 배부르게 먹는다라고 배부르게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를 어떻게 했다? 순차적으로 체계 있게 잘 인도해 주셨다 이거죠.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시로 이러므로 욕파불능하야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 진심실력하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불소휴폐연회 소자는 조금 그런 뜻이죠. 조금도 휴폐 휴는 쉬고 폐는 그만두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쉬거나 폐지할 수 없게 된 연회 그런 연회에 견부자 소립지 타견하야 부자의 서 계신 바가 타견, 우뚝 서 계시다는 것을 견하여 볼 수 있게 되어서 수육 종지나 비록 그 공자님처럼 저 우뚝 서 계신 그 경지를 따라가고자 하나 날 유야이니 그 따라갈 방법을 이렇게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신은 이것은 개 불태 소중하야 대개 게으를 태자죠. 쫓을 발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필구 지호 탕립지자라 반드시 구할 곳자야 지호 탕립지지 탕립하는 경지에 이르르기를 구한 거예요. 우뚝 서 계신 그런 그 경지를 자기가 구하려고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억자는 앞에 말과 뒷말을 뒤집을 때 쓰는 말이에요. 억이라고 있는데 억은 그렇지 않으면 사탄냐 이 탄식이 언제 한 거냐는 거죠. 사탄냐 이사자요. 이 탄식이 기제 청사사어지 후원하 그 청사사어 할 때 사자는 이사자예요. 이 말씀을 청컨대 일삼겠습니다 라고 한 그 일사자가 일삼는다는 사자예요. 일삼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뒤에 이런 탄식을 했거나 이게 뭐냐면 논어 12장에 가면 안연편이 있어요. 안연편에 아까 말한 극기복례라는 말이다. 그때 뭐라겠냐면 극기복례라 해서 잠깐만 그런 말이 있지요. 비례 물시하며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라. 그러자 뭐라겠냐면 안연이 말하기를 모수 불민이라 회는 이게 안회지요. 제가 비록 민첩하지는 못하나 영민하지는 못하나 청사사의로이다. 청컨대 이 말씀으로 이를 삼겠습니다. 즉 이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리가 청사사어라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위헌탐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월 불이지 시운자 석 달 동안이나 어기지 않는구나 라고 칭찬을 한 자리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공자님께서 공자님은 성인이시니까 도와 하나야 항상 도체 그대로예요. 근데 안자 같은 분은 성인이라고 않고 아성이라고 그래요. 버그마자 성인이 아까 한 칸만큼 미달했다 했잖아요. 그 한 칸만 뛰면 성인의 경지에 가는데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공자님이 칭찬하시기를 안자는 3월 불위인이다. 석 달 동안을 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 칭찬한 거거든. 다른 제자들은 일월지연 한 달이나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한 달 정도로 한 번씩 이제 벗어나는데 안연은 석달 이상을 인의 경지 그대로 간다 이거죠.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한 달에 몇 번만 인의 경지를 구경하는 거죠. 그게 그 차이가 한도 없는데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난 뒤에 아 나는 이 정도 왔는데 선생님은 저기가 계시구나 이렇게 탄식한 말일 거다 이거지. 말이 되지요? 응. 그렇게 엮여진 말이에요.